여군 선배분들이 이 자리를 잘 닦아주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뒤를 이어 군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국가방위 실현과 진해 항만 방어를 위해 고속정, 항만경비정의 전비태세 향상 및 완벽한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매일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장비 분야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저와 같은 임무에 도전하는 후배 여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해군의 일원으로 최첨단 수중 무기를 내 손으로 다루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비 현장에 해군 군무원을 대표해 앞으로도 전투부대의 전투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무기 지원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군 사관생도로서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정의 호국 간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계를 극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관으로서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순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기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부사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2대대에 근무하고 있는 AW-159 조종사 최예서 대위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군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군 조종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키겠습니다. 미래 부사관 함장으로서 전평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고도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파이팅! 파이팅!